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예배요, 기도요, 찬양요, 또 말씀 증거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꺼주시면 좋은데 하울이 나지 않도록 완전히. 올해는 2019년이죠. 또 8월 15일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광복절 그리고 기념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지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지 74년, 그러니까 74주년이 되는 날이 이번 주 목요일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벗어 이제 낱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949년 10월 1일에 국정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매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기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광복은 빛을 되찾는다 하는 뜻으로서 잃어버렸던 국권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광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의 광복은 여러분과 제가 뼈아프게 아는 바와 같이 완전한 강복이 아니라 미안의 강복이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방과 함께 남과 북이 이념 차이로 분단되었기 때문에 미안의 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우리 민족이 꿈에도 소원은 이제 통일, 남북이 하나 된 것이었음을 우리가 소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분단된 상태로 각기 다른 정부가 남과 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안전한 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일제 강점 이전 상태를 회복해야 되고 74년 정도 돌아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통일이 되어서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부,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좀 포인트가 되는 말씀인데, 완전한 강복을 위해 또는 안전한 강복을 위한 남북통일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겠느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특별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이나 한국교회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겠느냐. 74주년 나라사랑 국기도회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이미 드렸고, 이제는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세 가지 관점을 생각해 봐야 되고, 3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평화적 통일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반도의 통일은 무력에 의한 흡수통합으로 시도되어서는 절대로 영어로 이야기한 absolutely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역사의 뼈아픈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뼈아픈 게 교훈일 뿐만 아니라 분단 후 북한의 정권을 잡은 김일성 씨가 무력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6.25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전쟁은 남과 북의 이제 분단 상황을 더 고착화시키고 오랜 대립과 반목을 거듭해서 낫게 했습니다. 그 후유증은 아직도 큰 생채기로 남아서 민족적 상처로 남아있어서 여전히 아직 치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력화 통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한반도의 통일은 전쟁이나 무력에 의해서가 아닌 평화적인 이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평화 통일이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화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제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독일이 이렇게 세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데 힘입어서 세계의 강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통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권력을 세습받은 김정은 시인은 지금 그 정권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요즘 연일 여러분 이제 유사한 유도탄을 쏘아올리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감히 강국인 이제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평화통일 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강권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스겔이 손에서 남북 이스라엘의 두 막대기가 하나되게 해주신 것 같이 이 나라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평화통일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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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이난 평화적 통일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의로운 통치자가 다스리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의로운 통치자가 다스리는 통일. 여러분 코바디스 하게 되면 잘 아시죠? 주님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말씀인데 저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굉장히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이 나라 어디로 갈 것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앞에 감히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결의의 간절한 소원이지만 통일된 나라를 누가 통치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북한처럼 독재와 불의를 일삼는 사람이 나라를 통치한다고 하게 되면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통일 안 되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통일이 이게 된 독일이 통일되고 번영일로 나아가게 된 데에서는 민주적인 나라를 이룬 것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이겁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다윗처럼 의로운 통치자가 통일된 이스라엘 다스리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한 절 띄어서 26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죠.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런 이게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통일된 이스라엘의 의로운 통치자 아래서 번영하게 될 것임을 나타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나라가요 안전한 강복을 이루려고 하게 되면 의로운 통치자가 한반도 전역을 다스려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국가의 흥망성쇠는 통치자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달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로 다스리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번영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졌어. 앞으로 통일된 대한민국 또 통일된 우리나라는 이제 의로운 정치가 다스리는 의로운 이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이 되는데 영적인 자유가 있는 통일을 우리는 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북한의 교회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하교회에서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내가 잘하는 것, 잘하는 드러나는 것은 봉수교회입니다. 칠국교회입니다. 그리고 지하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아주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말 그들이 부르는 찬송이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거기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일까? 그것은 하나님만 아실 것이지만은 적극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패션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영적인 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강복은 한자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제 말씀대로 빛광자를 씁니다. 복자는 해독할 복자를 이제 써서 빛의 회복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영적인 상태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9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이제 지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빛의 회복이 어떤 것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신약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에 이제 보면 마태복음서의 기자는 바로 이사야 9장 2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이에 계시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이들에게 빛을 회복시키려 주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도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한 강복을 이루려고 하게 되면 저 북녘 땅 끝까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어야 완전한 강복을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습 정권이죠. 왕조를 이룬 거지요. 김씨일가 잡은 그동안 북한의 정권은 기독교 탄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중간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듣고 영적인 자유를 얻게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빛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러한 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간절히 이제 구해야 되고 내일 또 간절히 구해야 되고 8월 달에도 간절히 구해야 되고 9월, 10월, 11월, 12월, 2020년, 2021년 이게 평화적으로 남북통일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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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나라의 강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완의 강복이었습니다. 완전한 강복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완전한 강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완전한 강복을 이루려고 하게 되면은 평화적인 이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윗처럼 의로운 정치가가 다스리고 저 북녘 땅까지 끝까지 영적인 자유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영혼이 주관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했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4,500 그 다음에 북한의 인구가 2,000명 좀 넘는데 7,000명 영혼 한 사람도
여러분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북녘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과 내가 바라는 안전한 강복이 오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